대미 씨. 네. 아, 제가 요번에 동창회 갔다 왔는데 네. 모은놈의 친구놈들이 다들 벤츠, 아우디, 뭐 BMW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. 오, 친구들이 뭐 잘 나가나 보네. 왜 네, 그러니까요. 네. 자전거 떨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저도 그냥 벤츠 하나 사려고요. 벤츠를 산다고? 네, 월 100 정도면 되잖아요. 아니 되긴 되는데 뭐 잘 나가는 친구들 따라한다고 뭐 너무 그렇게 어? 하나 네, 은고씨 자기 그 소득에 맞게 살아야지. 그리고 내가 뭐 모르긴 모르지만 그 거기 있던 그 친구들 있죠. 그 친구들 한 10명 중에 7, 8은 다 카푸야. 아니에요. 다들 뭐 사업하고 뭐 네. 어디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다고. 말은 다 그렇게 하지. 근데 내 경험상 흥도씨 나이에 뭐 벤츠 몰고 다닌다, 아우디 몰고 다닌다. 거의 진짜 열에 일곱은 거의 카푸어라 보면 돼. 아유 태민 씨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나는 이 차 팔면서 카푸어 형님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잖아. 딱 듣기만 해도 안다니까. 100%야. 태민 씨, 그럼 오늘 저에게 이렇게도 카푸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가서 꼽 좀 주게. 오케이, 그러면 오늘은 딱 이 친구들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카푸어인지 아니면 진짜 좀 어 여유 좀 있는 친구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가시죠. 일단은 만약에 흥도씨 친구들이 타고 있는 차종이 요 벤츠 E클래스, 에? 특히 이 구형 E클래스, 네? 에? 아니면 여기 요거 이 구형 A6, 요거 아니면은 또 뭐 구형 5시리즈나 3시리즈 요런 거다.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돼. 그러니까 이 구형 E클래스나 구형 A6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카푸어인 건 아니지만 카푸어들은 대부분 구형 E클래스나 구형 A6를 거쳐가.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. 100%는 아니고. 네네.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이 차 뭡니까? 아우디입니다. 그쵸? 아우디 A6죠? 네네. 일로 와보세요. 타이어를 딱 보는 거야. 네. 에? 여기 뭐라 써있어 여기? 금호. 그래 금호잖아. 네. 금호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분명히. 네네. 자 따라오세요. 여기 뒤에 보세요. 여기 뭐라 써있어 여기. 넥슨? 뭐 넥슨이야. 넥슨은 게임이고 넥슨이잖아. 네네네. 어? 근데 봐봐. 내가 아우디 정도 타는데 앞에는 금호 끼고 뒤에는 넥센 끼고 이게 딱딱이 안 낀단 말이야 보통. 그냥 진짜로 좀 이 여유 있는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금호 마제스트 이런 걸로 그냥 싹 갈아버리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. 근데 이 내가 카푸어 형님들을 많이 만나본 그 결과 카푸어 형님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타이어야. 가장 아까워하는 게 타이어 바꾸는 돈이야. 네네. 왜냐면은 만약에 뭐 엔진 쪽에 뭐가 안 돼, 미션이 뭐가 안 돼, 그럼 차가 앞으로 안 가잖아. 네. 차 타고 당장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. 그쵸. 타이어는 솔직히 뭐 그냥 대충 달려만 있으면은 어떻게 앞으로는 간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꿔. 진짜 웬만하면 안 바꾸고 빵꾸 나면 그냥 지렁이 떼우고 하는데 진짜 도저히 안 될 때. 네. 응? 도저히 더 이상 지렁이도 못 해. 너무 민짜야. 그럴 때 이제 저런 중고 타이어 가가지고 싼 걸로 바꾼단 말이야. 아.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짝재기인 경우가 많아. 네? 생각을 해보세요. 차가 막 진짜 몇천만 원 호가하는 독일제인데 응? 그렇게 막 중고 타이어 하나하나씩 끼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 보통. 오,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차는 고급차인데 막 타이어가 다 제각각이야. 어? 막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놀아. 그러면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차는 굉장히 고급차인데 여기 보세요. 여기 이제 움푹 패인 거 보이죠 이렇게. 어?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긁고 여기 파여 있고 이런 거 보이죠. 아,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차가 약간 이 뭐 찌그러지거나 네네. 아니면 기스난 채로 그냥 다니시는 형님들이 계세요. 안 고치고 네? 또는 뭐 엔진 경고등 떠 있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어. 막 뒤에 하나 안 나오거나 그런 형님들 계신데 보통 이제 어 너 이거 부서진 거 왜 안 고쳐? 물어보면은 아 나 차에 관심 없어. 그냥 뭐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라고 태어난 척 하겠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는 거야.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. 네네. 다음에 그냥 뭐 혹시나 누가 여기 긁고 가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보험으로 퉁치려고. 아~ 응? 그냥 안 고치는 거란 말이야. 아,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좀 친구가 고급차를 타는데 겉에가 막 이렇게 부서져 있어. 아니면 여기 보세요 여기. 네? 이거 휠 기스난 거 보여요 이런 거? 아 이런 거? 중간까지 비었네. 네 봐봐 이 겉에는 좀 기스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기스나는데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야 보통. 그러니까 고급차를 타는데 이렇게 좀 너무 외관이 지저분하다 또는 막 살짝 봤더니 계기판에 경고등이 보인다 이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. 자 아무튼 그러면은 혹시 오늘 나한테 이거 뭐 카푸어 구별법 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동창회 가면은 너무 기죽지 말고 어? 네. 딱 그냥 어깨 피고 있으라고. 친구들 어차피 다 그 허세니까. 어, 알겠습니다. 조만간 제대로 줘야지. 네. 세미 씨 근데 네.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. 뭐 카푸어가 되고 뭐 외제차를 전액하입으로 사고 하면은 정말로 인생이 잘못되나요?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좀 잘못되시는 경우도 꽤 있죠.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뭐 월 100만 원 낼 수 있잖아요. 월 100만 원을 뭐 낼 수 있죠.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게 되면은
뭐 월 100만 원 정도 없다고 막 뭐 인생이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는데, 이 카푸어 형님들이 왜 이제 그 끝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냐면은, 보통 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카푸어가 되는지 아세요?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. 그죠? 이 보통 사람들이 날 때부터 무슨 뭐 나 벤츠 타고 싶어, BMW 사고 싶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. 네. 네?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없어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잘못되신 그 카푸어 형님들도 그 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걸 잘 갚아가지고 언젠가 내가 할부 다 갚고 내 차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, 나 이거 카푸어 해가지고 인생 망해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. 네? 세상에 그렇게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. 그쵸. 근데 왜 카푸어 형님들이 그 끝이 안 좋냐? 일단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카푸어 형님들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. 보통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네. 살짝 그 관종기 있는 친구들 있죠. 네네. 살짝 관심 받는 거 좀 좋아하고 거기다가 이제 살짝 뭐 허세끼까지 좀 있고 네. 이런 친구들 중에 군대 갔다 와서 한 25, 26쯤 됐을 때 일반적인 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막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뭐 200에서 250 정도 버는데, 나는 뭐 이것저것 뭐 영업이라든가 뭐 장사라든가 막 하다 보니까 월에 뭐 300도 벌고 400도 벌어. 예? 그러면은 어때? 윤택하잖아. 푸근하지. 20대 중반에 300, 3,400 벌면은. 그렇죠. 푸근하죠. 네. 그럼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뭘 사냐면은 뭐 고야드, 클러치니 뭐 금팔찌니 뭐 용반지 뭐 그런 걸 사요. 보통 처음에는. 근데 이제 그렇게 고야드 클러치에다가 이제 용반지까지 끼고 강서구청 먹자골목에 딱 가잖아요, 그 친구가. 네. 그러면은 어? 딱 봐도 나보다 좀 못 벌 것 같은 친구들인데 뭐 다 스팅어를 타고 있어. 막 제네시스를 타고 있어. 아니면 뭐 벤츠라든가 BMW를 막 타고 있는 거야. 네. 그러면은 아니 쟤네들은 나보다도 못 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지?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? 엔카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야. BMW 같은 건 요즘에 한 달에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얼마 안 해. 막 중고로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7, 80? 뭐 많아봤자 한 100? 이 정도면 산단 말이야. 네네. 자,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. 아니, 내가 저번 달에도 400 가까이 벌었는데 네. 100만 원 정도 차에 써도 300이 남잖아. 네네네. 그러면은 뭐 기름 넣고 뭐 하고 뭐 저축까지 해도 되겠네? 라는 계산이 나오겠어요? 안 나오겠어요? 나오죠. 근데 400 정도 벌면 네. 그런 계산 나오죠. 나오지,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네. 400을 버는 친구가 아니야.